아, 윤지 형이 말이요. 그때 나한테 끌려왔을 때는 다운증후군이라고 했어. 그때 애들이 쫙 깔려 있어서 무서웠을 텐데 가가 간이 무서워갖고 내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라나? 그러게요. 저도 좀 이상하긴 해요. 곧 죽어도 지가 낳아서 키우려고 도망쳤다고 그러잖아요. 소두증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고. 아유, 저게 그냥 하도 음흉해가지고 어?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네. 어? 아 참, 그때 문 실장이 혜림이한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. 맞다고 했다면서요. 그래요? 아니요, 전화 좀 넣어봐. 진료 기록은 당사자만이 뗄 수 있습니다. 회장님께서 알고 싶어 하십니다. 윤지영 씨, 오혜림이에요. 회장님께서 당시 진료 기록을 보고 싶다며 사람을 보내셨어요. 윤지영 씨 주장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네요. 좋습니다. 떼어주세요. 오혜림 원장님이요. 회장님께서 그때의 진료 기록을 보고 싶어 하신대요. 아버님에게 가서 말씀하셨군요. 고마워요. 거짓이 제 스스로 드러나는 거죠. 진실의 힘에 밀려서. 거기들 앉거라. 네. 윤지영이가 신경안정제를 먹어서 아기가 소두증에 걸렸다고 했냐? 예. 그게 정말이냐? 갑자기 그 문제 왜 갖고 그러세요? 아까 사회가 와서 한 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? 그때 윤지영이 진료기록이다. 열어봐라, 뭐가 써있는지. 여보,